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만나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파리 적성에서 김대환 교수님과 또 코이카 멤버들과 함께 자연농업 실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000평 가깝게 되는 농장에서 지금 이렇게 실험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앞으로 이렇게 2년간 이렇게 무엇을 실험하고 싶냐면은, 여러분이 IMO4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전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IMO4를 넘어서 IMO5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좋은 품질의 질이 좋은 그런 농산물을 다수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실험을 그렇게 조금씩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농장과 집 7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장에 그리고 25가지 정도의 작물을 재배를 했어요.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을 생각하면은 충실한 실험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한편에서는 너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옥수수, 손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옥수수는 세계 3대 식량 중에 한 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옥수수 농사를 다수화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의 많은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물이 제가 몇 년간 자연농업을 그렇게 굉장히 제가 자연농업 실천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한 원장님을 만나고 그때로부터 저는 배운 것을 대부분 다 실천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제가 그렇게 농장이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는 짓지 않고 자연농업 실천을 그렇게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원장님의 특별한 그런 그 사랑으로 많이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자연농업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농업이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모든 작물을 경험해 보니까 이 작물들이 정말 적기에 적당한 필요로 하는 비료를 적당량을 줬을 때 가장 훌륭한 그러한 열매를 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옥수수를 가지고, 제가 이 실험한 옥수수는 우리나라 토종 옥수수예요.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토종 옥수수 모임에 그렇게 그 회원이기 때문에 토종을 지키자는 그거가 굉장히 그 욕구가 많은데, 왜 사람들이 토종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냐면은 생산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너무,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토종 종자는. 그래갖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족한데, 제가 이번에 토종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종 옥수수 종자를 저에게 주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한 나무에 한 개, 거의 한 개씩밖에 그렇게 재배가 안 된대요. 그리고 많이 해야 두 개. 근데 두 개가 나오는 비율은 아주 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옥수수 씨를 서천이라고, 우리나라 충청도 서천에서 옥수수, 토종 옥수수 씨를 받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실험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었냐면은, 적기에, 진짜 적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산을 필요로 하는 때, 칼슘을 필요로 하는 때, 질소를 필요로 하는 때, 그 적기에 이 아이를 어떻게 공급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그렇게 비료가 필요합니까?
거 이거 원장님 거 이거 유산 빌려 드신 거 옥수수를 많이 이렇게 그 이 수확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가 인산의 시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산 인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자 이 인산 시기를 자 여러분 교대기 아시죠? 전부 잘 넘어가겠습니까? 교대기 자 영양생장기 교대기 생식생장기 그렇게 우리는 세 개의 성장률을 나눠서 그렇게 자연농을 행사하고 원장님 가르치셨죠? 자, 이 교대기 때 인산을 어떻게 시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옥수수의 수확량이 결정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옥수수를 그렇게 언제가 교대기인가 그것을 원장님이 가르쳐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배운 얘기를 그대로 이것을 접목시켰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대기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액기를 만들어서 뿌려주시죠? 액기? 자, 교대기에 이렇게 인산칼슘을 위주한 액기를 여러분 이렇게 뿌리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인산칼슘을 중심으로 한 아이노5를 만들었어요. 자, 그 아이노5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인산을 위주로 한 아이노5를 쌀겨와 골분 그것을 가지고 그 인산 이렇게 아이모5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실험을 위해서 N, 질소와 인산, 그 다음에 가리 이 세 가지를 각각의 아이모5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기에, 시기에, 그 시기에 이 비율을 맞춰서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줬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개씩 냈던 한 개씩 열매를 맺던 옥수수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나 여러분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비디오만 열매가 뭐 이렇게 고르지 않거나 뭐 너무 작거나 이런 열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뭐 이빨 빠진 애도 나오고 또 이렇게 아주 샴찮은 것도 나오고 옥수수 몇 개 달린 것도 나오고 그렇지만 저희가 시비를 굉장히 그렇게 이것을 적기에 적기 정량을 시비를 정확하게 해줬을 때 대부분의 10개의 옥수수가 대부분 열매를 맺었고 그 밑에 한국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았어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자연농업이 정말 우수하고 좋습니다. 자연농업을 본사에서는 뭐 맛도 향이 전부 틀려요. 전부 모두가 그거를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합니다. 사고 싶어해요. 먹고 싶어하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IMO4를 넘어서 IMO5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적기 정량 시비를 함으로써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이런 연구가 앞으로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작물들이
어쩜 그렇게 그 우리 자연농업 방법대로 정량 적기 적기 그 시위를 했을 때 정말 그 열매로 정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그게 돈의 그 논리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가 정말 이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갔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열매를 선물로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그 옥수수에 이게 영양생장기, 조리액이, 그 다음에 생식생장기의 이 비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대부분의 장르들이 이런 조합으로 많이 그렇게 가요. 저가 그 정량 주기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 옥수수의 경우에 처음에 저희는 원래 우리 그 자연농업은 무비료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까 저 일본에서 토마토 하시는 사장님, 아, 그 토마토 심기 전에 무비료로 출발하십니까? 무비료 없이. 비료 주지 않고 출발하십니까? 비료 주고 출발하네요. 아, 예. 비료를 줘도 아주 보통의 사람보다 적게 그렇게 비료를 주시죠? 네, 저 주는 예. 네, 저도 4분지 1정도. 아, 오케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그 옥수수를 심기 전에 이미 그렇게 그 늦게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밭에 그렇게 태미가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래서 이 옥수수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비료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비료가 이렇게 그 약간의 비료가 담겨져 있는 밭에 이 옥수수를 그렇게 그 심고 나서 옥수수가 교내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번에 나눠서 질소 비료를 그렇게 줬어요. 자, 질소만 주냐 하면 그게 아니고 IMO5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NPK에 IMO5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렇게 복합, 우리가 보통 합비료에서 복합비료를 여러분 쓰시죠? 복합비료처럼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갖고 교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조금씩 그렇게 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이 전 생애에 걸쳐서 NPK 또 칼슘, 미네랄, 이남요소를 다 필요로 하는데 특히 어떤 시기에 그렇게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특별히 많을 때를 그것을 그렇게 적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IMO5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렇게 교대기가 시작되기 전에 두 번, 그러니까 콤플렉스라고 해서 복합비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줬습니다. 두 번 주고, 정말 그 다음에 그렇게 이 교대기 때 이 옥수수는 교대기와 생식생장, 영양생장이 한 몸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열매를 맺으면서도 계속 또 비대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열매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교제기가 굉장히 긴 그런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 교제기 때가 언제였냐면은 잎이 6개 정도 됐을 때, 원장님이 잎이 6개 정도 됐을 때가 교제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복합, 콤플렉스, 플러스 1대1로 인산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IMO5를 만들어가지고 시비를 해줬어요. 한 줌씩. 옥수수마다. 그랬을 때 정말 또 그 이후로 정말 여러가지 또 그렇게 수술이 나올 때 참 이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그렇게 옥수수를 농사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판단력을 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옥수수가 이제 공깃이 10개 이상 되고 그러면은 또 그때는 시비를 조금 바꿔서 질소와 가리를 더 인삼보다 많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그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수술이 나올 때 많은 옥수수를 잘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질소를 줘서 이거를 비늘을 크게 옥수수를 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옥수수를 먹어보면 옥수수가 맛이 없어요. 옥수수가 크고 잘 먹는 좋은 데서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그 이유가 결국 그때 주는 질소를 사실 우리 제농업에서는 그 시절에 질소를 끊죠. 근데 그때 그 질소를 줌으로써 비대는 되지만 사실 내용이 부실해지는 그런 옥수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이번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역시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실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가 저희가 농사지는 그런 토종 옥수수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작지만 정말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이빨 빠지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저희가 이 생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나서 그렇게 아예 사이즈를 시비했을 때 정말 이렇게 쓸만한 토종 옥수수가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옥수수가 처음에 많이 나왔어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옥수수 농사 짓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하여튼 저런 것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영양 시비를 갖다가 균형 있게 시비를 해줄 때 이 증상이 없어졌어요. 균형 있는 영양 INO5를 가지고 균형 있게 시비를 해줬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고요. 자, 저거는 수분이 불량할 때 꽃가루가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가서 암술에 앉지 못했을 때 이런 증상이 다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옥수수를 텀을 두고 심었습니다. 옥수수를 열흘에서 2주일을 텀을 두고 한 6-7분 정도를 심었어요, 옥수수를. 그랬더니 나중에 지금 그래서 저희 그 농장에는 아직도 지금 옥수수가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텀을 두고 심으니까 중간중간에 심어주니까 꽃가루가 계속 그렇게 텀을 두고 꽃가루가 날이 수분이 되니까 이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제가 이 IMO5를 실험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 IMO5가 굉장한 건가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이 옥수수만 아니고 정말 몇 개의 작물은 너무 놀랄 정도로 잘 됐습니다. 또 몇 개의 작물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하나가 큰 토마토를 제가 실패해서 그냥 중간에 다 빼가지고 액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옥수수가 이게 딴 게 잘 되니까 토마토에 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좀 많이씩 줬어요. 그랬더니 이 토마토는 굉장히 질소 시비를 주의해야 되는 건데 좀 욕심이 앞서가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토마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울 토마토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마토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부 중간에 커트해서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액비로 전부 그렇게 저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올해 발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더 내년에 실험해서 사실 발표하고 싶은데 그래도 올해 부족해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거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 방법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좀 더 진화해서 정말 그렇게 잘 농사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을 하면서 저희는 아주 작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되돌려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자연농업이 앞으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농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정말 당근자들이 저희 농장에 암수술을 몇 번 받으신 분이 왔었어요. 암수술을 몇 번 그렇게 받고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보면은 여러 농산물을 이렇게 챙겨드리고 했을 때 저희가 지은 당근을 딱 드셔보시더니 야 진짜 산삼보다도 더 좋다고 그런 평가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신경도 많이 못 썼지만
이제 그 암환자가 그걸 먹고 굉장히 그 기뻐하면서 그런 그 자기가 산삼을 먹어볼게요. 근데 산삼보다 더 정말 훌륭했다고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히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르니까 간단히 질문 없으시면 또 나중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지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